신의도원 공동무효 장양일체 재선법 단재 음항 단재 뭐죠? 음항 출례류 개신열방 무상도 해가지고 십주품, 십행품, 십폐양품, 십폐양품 옆에 보면 우리 서장에도 익숙한 그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어떻게 향할 것인가 하는 대목이 그 안쪽에 연한 게 있습니다. 그 차진신인 가수지 옆에 밑에 쭉 내려가가지고 신불망치 가급법 역불탐착 미래사 불어현재 유소주 요달삼세 실공적 그래 해양하는 사람은 과거나 미래나 현재에 집착이 하는 사람은 진정한 해양이 안 된다고 하는 대목이 그 십해양품 여섯 번째 이제 언급하는 거라서 서장에도 우리 잘 나오죠 그 대목이 대승님께서 언급하셔서 서장이나 선녀에 나오는 구절들 뭐 신의도원 공동무도 신흥도사편에 선녀에 나오지 않습니까? 서장에도 언급이 되지만은 그래 선사들께서 언급하셨던 환경 대목 또 우리가 익히 일반적으로 아는 환경 대목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빨간 데 다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 차, 그다음에 입법개편 그 밑에 보면은 그 입법개편 마지막 두 번째 개송이 우리 사시 맞을 때마다 올리는 찰진심령 가수지 대중수 가암지 허군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 예, 그런 대목하고 그 마지막에는 초발신시 적덕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80화음경 범행품 마지막 말밑 구절의 두 번째 줄에 그 초발신시의 적덕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나오고 60화음경에서는 초발신시 변성 정각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초발신시 변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60화음경의 얘기고 그것은 이제 초발신시 적덕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80화음경 범행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발심 공덕품을 쓰라기 바로 전에 초발심시 적덕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라 언급하고 초발심 공덕품을 쓰라게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는 그 그리고 저기 세주묘원품이나 입법계품에 각 등장하시는 대중들의 특성은 한 페이지를 읽든지 다섯 페이지를 읽든지 읽고 난 뒤에 제가 뭐 좀 어집잖은 솜씨로 10자 내지 15자를 이렇게 줄여놓은 것인데 그뭐 그런 것들은 책하고 이렇게 견주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외에 이제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80화음경이 끝나고 81건째 보현행운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뭐 원생정토 부분에 가가지고 원하임용 명용시 진재일체 재장의 명견피불 아미타 적덕왕생 안락차례라든지 우리 그 청사할 때 뭡니까? 이대잡이 2위 최고 구호중생 뭐 한 대목 있죠. 그 대목도 물론 고행형품에 다 아시겠지만 나오는 대목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슬법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분들께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세주 저기 한경 39품명 옆에 그 39품을 나란히 언급해 놓은 것도 뭐 별 특이한 내용은 없고 그 설법주가 누구고 반가운 누구 매태자가 어떻게 설법됐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까만 그 글자도 글자지만은 이 하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색깔로도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도 글이라는 의미로 색깔을 그렇게 엮게 칠해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짝 오글해서 가만요. 바짝 오글해서 가만. 아까 필 때보다 더 작게 감아가지고 그 비닐 속에다 넣어가지고 그래 작아야 이게 들어가기 쉬우니까 이렇게 넣어가지고 적당한 위치에 넣고 놔버려. 그럼 이제 본래 크기대로 이렇게 되면 양쪽 가에 남는 비닐을 안으로 넣으면 됩니다. 겉에 표지 종이 색깔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제목 붙인 거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세심하게 그렇게 살펴서 했으니까 좀 감상하시고 느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환경 약청계 성격이 그렇듯이 이번에 설명을 그렇게 들으니까
그야말로 옷에는 옷을 드는데 옷깃을 들면 옷이 다 들리고 그 넓은 그물도 그 배리를 들면 그 큰 그물이 다 딸려온다고 하는 그런 그 성가의 말씀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을 오늘 그 강주신 강의를 통해서 확연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늘 부분도 중요하게 하나하나 이잡듯이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또 전체가 어떻게 구성됐는가 이것도 놓치면 안 돼요. 전체 구성을 결국 놓쳐서는 안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 약창계는 참 아주 언제 어떤 선지식의 작품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그 탁월한 그런 그 약창계다 하는 생각을 새삼 갖게 됩니다. 이 훌륭한 그 가르침을 우리는 무턱대고 그냥 외우기만 하고 있었으니 참 그렇죠. 뭐 외우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스님들이 이제 어느 절 없이 다 약창계는 다 외우고 어떤 그 기도 삼아 어떤 신행의 한 방법으로 이렇게 활용하는데 또 스님들이 이 도표를 가지고 잘 그 활용을 해서 그 화엄 불교가 온 나라에 크게 울려 퍼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온갖 문제들은 뭐 국제적인 문제나 또 그 국가적인 문제나 아니면 개인의 문제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불교에 있고 불교의 중심 사상은 바로 그 화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가 들어온 지 한 300여년쯤 지난 뒤에 비로소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 뭐 한국의 성인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성인이고 세계적인 사상가고 또 종교인이고 한 그런 분들이 그 많은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 왜 하필이면 화엄경을 선택해서 전 국민의 그 마음을 이끌어가는 그런 그 지침서로 삼았겠습니까? 그거 우리 잘 이해하고 앞으로도 이 화엄이 세상에 크게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떤 문제 해결도 이 화엄경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조금 한 그 우리 공부 과제를 조금 시작하고 쉬도록 해야 되겠네요. 오늘 우리 공부가 47쪽 밑에 단락부터죠. 이게 10행 중에서 아홉 번째 선법행, 선법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일체 세계의 불사 그랬어요. 불자야 이 보살 마사리 안주 선법행에 선법행에 안주했을 때 능자 청정하고 능이 스스로 청정하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청정하고 여기서 청정이라고 하는 의미는 공의 의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영능이 무소착 방편으로 또한 능이 집착이 없는 방편으로서 이보 요익 일체 중생 호재 거기다 내가 별을 세 개를 쳐놨어요. 자신이 청정하고 그 다음에 집착이 없는 방편으로 자기가 아무리 공을 터득했고 성불을 했고 견성을 했고 하더라도 무소착 방편 중요하죠. 집착이 없는 방편으로서 중생들을 늘 요익하게 한다. 어떻게 요익하게 하느냐. 불견유 중생이 득 출리자니 그랬어요. 어떤 중생도 제도했을 때 제도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제도함을 보지 않는다. 그 금강경 제3분에 정경불에 보면은 구류 중생을 다 제도했을 때 제도함이 없다 그런 말 나오죠. 너무 익숙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제 금강경에서의 그 정신은 그걸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모든 존재가 공이다 하는 공성으로 보는 방법도 있지만은 나는 늘 본래 부처다. 중생의
본 모습은 본래 부처다. 그래서 본래 부처인 사실을 안 이상 어떻게 누가 누구를 제도한다, 제도되었다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뜻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이제 과거 조사스님들도 금강경 정종분을 설명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본래 공성이기 때문에 제도함이 없다. 그건 이제 그 중간 가관 중관 그 다음에 또 이제 공관 가관 공관 중도관 이렇게 볼 때는 중도관의 입장으로 봐야 중생이 중생이 아니라 바로 부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공관으로 본다면은 중생이 중생이 아니라 바로 중생도 공한 것이다. 부처도 공한 것이고 중생도 공한 것이다. 이런 차원으로 보는 그 공성에서는 그렇게 보지만은 이 대승경전 그리고 이제 법화경이나 화엄경에서는 부처로 본다고 하는 차원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제 아직 10행품의 이하이기 때문에 공관으로 본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청정이라는 말 속에 많이 있어요. 중생이 출리함을 출리함 얻은 것을 벗어남, 생사에서 벗어나 열반 해탈 그것을 보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이 삼천 대천 세계에도 그렇게 했지만은 내지 불가설 삼천 대천 세계에서도 말할 수 없이 많고 많은 삼천 대천 세계에 변신 금색하고 몸을 금색으로 변화시키고 우리 부처님을 전부 개금하잖아요. 금색으로 칠하잖아.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또 이런 데서도 이렇게 경문에 명문이 나와 있습니다. 금색이라고. 그 뭐 금색에 대해서 통현장자 같은 이들은 아주 뭐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묘음이 구족해서 일체 법에 무소 장애하여 장애하는 바가 없어서 이작불산이라 불사를 짓는다. 이게 결국 여기서 불사를 짓는 게 뭐죠? 요 일체 중생입니다.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거. 이 환경에서는요 일체 중생을 빼버리면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언제나 일체 중생을 요익하게 하는 것을 불사로 봅니다. 그 다음에 십종 신이 성취했다 그런 내용인데 불자야 이 보살 마살이 십종 신을 성취하나니 소위 입 무변법계 호되 무변법계에 들어가되 비취신 취신이 아니며 그랬습니다. 비취의 신이며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인고 하니 취가 뭡니까? 육취를 말한 거예요. 지옥 아기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거기 어디에도 우리가 그 해당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해당됐으되 그 해당된 어떤 그 인간이면 인간, 천신이면 천신, 아기면 아기 그런 것으로 보질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일체 세간고며 일체 세간을 소멸하는 연고며 그 다음에 또 제치란 말이 나와요. 이 무변법계호대 무변법계에 들어가면은 또 어떤 그 육취 중에서 어떤 취에라도 해당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치신 무변법계에 들어가되 제치신 하며 이니 제치신을 말하자면은 그 해당 안 될 수가 없지만 그것이 제치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수용한다 뭐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생일체 세간고며 일체 세간에 난다. 제취가 돼야 어디엔가 해당이 돼야 일체 세간에 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불생신이라 그랬어요. 저기는 이제 비취신, 제취신, 그 다음에 불생신 그랬습니다. 태어나지 않는 몸. 불생불멸의 신인데 불멸을 이제 뒤에다 갖다 뒀죠. 주 무생평등. 생이 없는 생멸이 없는 평등한 법에 머무는 연고다. 그래서 이제 불생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불멸신인데 일체가 멸해서 언설로서 불가득이다. 일체가 소멸했기 때문에 언설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그 신이다. 그 다음에 불실신 그랬어요. 실다 없지 아니한 몸. 이것은 이제 여실함을 얻은 연고다.
그렇습니다. 여실 사실과 같은 것을 얻은 연고다 했는데 이게 뭡니까? 사실과 같다고 하는 것은 이런 지금 10행품의 차원에서는 거의 공성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불망신, 망령되지 아니한 몸, 이거는 이제 수응현교다. 응함을 따라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야 망령되지 않는 거죠. 망령된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쓸모가 없다는 뜻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데를 이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응함을 따라서 나타낸다. 그 다음에 불천신, 그냥 열 가지 몸을 성취했다. 열이라고 하는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그 비슷비슷한 뜻이 많이 있습니다. 옮기지 아니한 몸. 이건 왜 그러냐. 4차 생피. 여기에서 죽어서 저쪽 세상에 어디 가서 태어난다 하는 것을 떠난 연고다. 그 불천이니까 옮기지 않는 몸이니까 아무리 우리가 죽어서 어디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살은 다 초월했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괴신이니 무너지지 않는 몸이니 법계선이 무계고라. 법계의 성품이 진리의 성품은 본래 무너짐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일상신이 하나의 몸이다. 삼세 언어 도단고다.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떤 언어로 설명해도 그 언어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몸이다. 그게 일상신이에요. 그 다음에 반대로 무상신이요. 무상신이니 선능관찰 법상고다. 잘 능히 법상을 진리의 모습을 잘 관찰하는 연고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무상신의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제9선법행에서 10종신을 성취하는 것인데 10종신이 아주 우리가 듣지 못했던 비치신, 재치신, 정반대죠. 그 다음에 불생신, 불멸신, 불실신, 불망신, 불천신, 옮기지 않는 몸, 그 다음에 불괴신, 일상신, 무상신. 비슷비슷한 뜻을 가지고 여러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종신 성취의 목적이라 보살이 이와 같은 십종신을 성취해서 일체 중생의 사가 되미니 일체 중생의 신, 몸이, 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좋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왜 일체 중생의 집이 되느냐? 일체 선근을 장량하는 연구다. 또 일체 중생의 구제가 구호가 되미니 영기득 대안운고며 그들로 하여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크게 편안함을 얻게 하는 연구다. 그렇습니다. 또 일체 중생을 위하여 돌아감이 되미니 중생이 돌아갈 바가 있어야죠. 돌아갈 바가 있는 것 얼마나 좋은 그 일입니까? 여기 작 대 의처 그들로 더불어 크게 의지하는 곳을 짓는 연고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의 인도자 가이드 어디든지 인도하는 사람 부처님을 대도사할 때 이 인도할 도자를 쓰지 않습니까? 일체 중생의 인도함이 됐니. 영덕 무상천리와 가장 높은 뛰어남, 가장 높은 벗어남,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어서 무상천리가 무상천리를 얻게 하는 연고다. 그다음에 일체 중생의 스승이 되미니. 참 좋은 표현이죠. 일체 중생의 스승이 되미니. 영이 진실 법중고다. 진실한 법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연고다. 그렇습니다. 불교가 세상에 참 바삭하게 그 널리 전파되어 있습니다. 또 근래는 뭐 정말 잡다한 많은 불교들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진실법 중에 들어가게 한다고 한 게 사실이 참 근래 불교계의 현상을 볼 때 참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흔히 그 스님들이 무슨 일을 한다, 무슨 행동을 한다, 뭐 등등 그런 걸 가지고 불교를 염려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요즘 또 재가인들이 무슨 뭐 발언불교 뭐 세우기 운동하고 무슨 성가를 바로잡겠다고 하고 성가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스님들이 아니고 재가인들이더라고요. 그 참 그 옳은 일인가 틀린 일인가 알 수가 없는 일인데 재가 단체가 나와가지고 스님들의 행동을 바로잡겠다. 그게 그 바로잡게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까 뭐 대만에 사시던 분도 왔지만은 내가 대만 이야기 가끔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한국 스님들이 뭣도 모르고 때가 되면 여행하다가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 하듯이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 그러면 그 식당에서 스님들이 자실 음식이 아닐 경우는 다른 식당을 안내해줘. 꼭 모시고 가가지고 우리 식당에서는 스님들이 공양할 게 없습니다. 저 식당에 가서 공양하셔야 합니다. 그 식당까지 다 가서 안내해주고 어떤 경우는 식사비까지 다 지불하고 돌아가. 그렇게 하는 게 스님들을 바로잡는 길이지. 얼씨구나 돈이 왔다 생각하고 뭐든지 가리지 않고 함부로 제공하는 거. 그건 뭐 음식 하나를 가지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모든 문제들을 스님들을 그렇게 보호해주고 위해주고 하는 그런 차원이 돼야 이게 정말 제가 신도가 스님을 바로잡는 방법이지 단체를 결성해가지고 스님들을 감시하겠다고 무슨 감찰이 돼가지고 감시하겠다고 나오는 이런 그 단체가 요즘 막 생기거든요. 그 신문을 보면 그런 게 자꾸 생겨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인도함이 되는 거 스승이 되고 또 진실한 법 중에 그래서 나는 가끔 그런 이야기해요. 스님들이 그 행동이 어떻냐 뭐 그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죠. 되겠지만 그게 큰 문제가 아니고 이 불교 안에는 여러 가지 그 차원의 불교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소승불교, 대승불교, 천불교, 온갖 무슨 기복불교, 무슨 뭐 인간불교까지 요즘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불교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잡히는 것이 중요하다. 행동이야 그거 뭐 세수생생 수천만 년 생을 익혀온 행동인데 어디 하루아침에 그게 바로 잡혀지겠어요? 내가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뭡니까? 우리들의 그 업을 가지고 말하자면은 불교에서 세워놓은 그 원칙하고 맞설려고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러니 행동이 설사 어떻고 어떻고 하는 거 누가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니야. 그건 그렇게 이해해야 되고 정말 문제는 이렇게 좋은 불교가 많이 있는데 바른 불교를 진실한 불교 얘기 이해했잖아. 진실한 법중에 들어가게 한다. 이건 이제 대승 경전은요 항상 그걸 염려합니다. 같이 불교를 공부하되 진실하지 못한 불교, 방편 불교, 차원이 낮은 불교에 거기에서 온 인생을 걸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까지 무슨 불교를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한 생을 걸고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이 옳지도 못한 그런 어떤 사상에 그게 매여가지고 한 생을 오평생 한다고 하는 것은 참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이걸 우리가 염려해야지 스님들의 행동이 이러냐 저러냐 가지고 그거 그렇게 문제 삼을 일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문제 삼아야 할 것은 불교에 대한 소견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문제 삼아야 돼요. 내가 전번에도 말씀드린 일인데 이게 나는 제일 큰 염려라고 봐요. 그 다음에 위일체 일체 중생의 등불이 되미니 일체 중생의 등불이 된다. 시평보살만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기 명견 업보거라 등불이 된다고 하는 이 빛에 대한 이야기가 그 밑에 쭉 계속 나오는데 업보의 그들로 하여금 중생들로 하여금 업보를 명견 밝게 보는 연고다. 그래요. 이거 참
사람들에게는 그 무산 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업, 업이 꽉 있습니다. 그래서 음력난사이라는 말도 있듯이, 예, 참 언제 무슨 업이 튀어나올지 아무도 짐작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것도 그러려니와 다른 사람에 대한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또 사람을 옆에 두고 쓸 때 그런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늘 염려해야 되는 거라. 그런 이제 업보를 밝게 보게 하는 연고다. 그 다음 일체 중생의 빛이 됨이니 그랬어요. 그건 왜 심신묘법 빛은 빛광자는 등불 등자는 업보를 밝게 본다는 데 의미가 있고 빛광자는 심신묘법 이 불법에 대한 깊은 그 이치를 비추는 연고다. 그리고 또 일체 삼세의 횃불이 됨이니 그랬어요. 일체 삼세의 횃불이 됨이니 그들로 하여금 실법을 깨닫게 하는 연고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진실한 법이나 실법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존재의 진실상을 깨닫게 하는 연고며. 그 다음에 일체 세간의 비침이 됨이니 이게 저 위에 등불에서부터 똑같은 뜻이죠. 등불이나 빛이나 횃불이나 그 다음에 빛을 줬잖아. 일체 세간의 비침이 됨이니 영입 광명 지중 고며 광명 지중에 들어가게 하는 까닭이다. 광명의 어떤 경지에 들어가게 하는 까닭이다. 자신이 광명이 돼야 빛을 발하니까요. 그 다음에 위 일체 재치 명이니 일체 재치의 밝음이 되니 이거 이제 재치라고 하는 게 앞에서도 나왔듯이 보통 우리가 재치하면 재유라고도 하는데 육치를 이제 생각하면 맞죠. 일체 모든 치 지옥아기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그 외에도 역시 이제 밝음이 되니 예. 그 다음에 시현 열의 자제권이라 열의 자제함을 나타내 보이는 연고인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을 위한 청량지라고 그랬습니다. 불자야 이것이 이름이 보살 마살의 제구 선법행이다. 제구 선법행 훌륭한 법의 행이다 그랬어요. 보살이 안주 차행하여 이 행에 선법행에 안주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자학청량 법지가 된다. 시원한 법의 못을 짓는다. 시원한 법의 못을 짓는다. 그 불법 안에서 사실은 문제가 다 풀려야 되고 복잡하던 인생이 단순해져야 되고 열기가 오르고 뜨겁던 어떤 머리가 사실 불법 만나서 시원해져야 돼요. 그 청량법지라 청량한 모습 법의 못 참 좋은 표현입니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청량법지를 지음이니 능지인 일체 불법 원권이라 능이 일체 불법의 근원을 다하는 연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제 구선법지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